약물 부작용 거의 끝단계라서 이것만 견디면 이제 괜찮을 텐데. 당신 오늘 저녁까지는 쉬어야 할 거야. 안 돼. 안 되긴. 잘못하면 몸 망가질 수도 있다니까. 시간이 없어요. 견딜만 해요. 당신 나 좀 도와줘요. 이미 도와주고 있는데? 내가 설명하는 곳까지 날 데려다줘요. 리카를 만나야 해요. 민트 아이에서 그녀를 직접 만나야 해. 와, 이 아가씨 말 화끈하게 하네. 웬만하면 아가씨 말 듣지 그래. 리카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다를 거예요. 아, 이영씨 진짜 어제부터 계속 그 사람 이름 부르네.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눈앞에 두고 어딜 자꾸 간다는 거예요? 나도 듣는 귀가 있다고요. 지금 당신한테 약 먹인 것도 그 사람, 707한테 해커 붙인 것도 그 사람인 건 모를 줄 알아요? 뭐 내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. 그 사람 딱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화로 해결한다니. 정보원 경력을 뒤져봐도 그 정도 비정상은 대화가 통한 적이 없다고요.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. 미안해요. 당신한테는 걱정만 끼치네요. 이런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. 아, 이거 참. 리카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니까. 그러니 내가 가야 해요. 그렇게 잘 이해하면 일이 이렇게 될 줄도 알았어야죠. 안 그런가? 알고는 있었어요. 뭐요? 그럼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는데?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.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사랑하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걸 지금 말이라고... 당신한테 약을 먹인 그 여자도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신도 만만치 않네. 언젠가 리카가 내게 큰 상처를 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. 이 정도 상처는. 예전이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. 당신을 만나기 전이었다면. 사실 제 마음은... 아니에요. 달라지기엔 너무 늦었어요. 미안해요. 리카의 어둠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. 그녀는 처음에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. 하지만 저를 만나고 자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. 전 언젠가는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통과하는 제 빛이, 사랑이, 예술이 아름다웠어요. 그걸 확인할 때마다 억눌려왔던 저의 자아가 자유롭게 웃었죠.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모두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. 내 한 몸을 다 바쳐서라도 눈부시게 빛나서 그녀를 사랑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고 싶었죠. 제 한 몸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하늘의 태양에 박혀서라도 비추고 싶었어요. 그녀를 계속 비추어서 그렇게 내 빛을 영원히 계속 증명하는 거죠. 그게 제가 처음 배운 사랑이었어요.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. 그건 내 허무한, 억눌린 삶에 대한 반작용이었고, 그것이 진짜 내가 바라는 해답은 아니라는 걸요.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고마워요.
그러기엔 희생이 따를 거예요. 지금의 리카를 자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. 저 혼자서라도. 지금은 리카를 막는 게 우선이에요. 이미 당신 혼자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?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이건 스케일이 너무 커. 알아요. 하지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, 파티가 열리기 전에 리카를 막아야 해요. 내 모든 것을 걸고 리카를 막을 거예요. 이 아가씨 말 한번 잘하네. 맞아. 자기를 제일 소중히 생각해야지 자꾸 뭘 그렇게 나서요. 누가 보면 지구라도 구하러 가는 줄 알겠네. 고마워요. 저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없죠. 제가 제 안에 백색 퍼즐을 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날이 올까요? 지금 저는 겁쟁이일 뿐인데. 리카를 막는 것 외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. 네, 리카에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집착이죠. 그만하고 싶지만 전 두려움이 더 커요. 당신이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까봐, RFA까지 희생될까봐. 리카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. 마음만 먹으면요. 집착을 끊을 용기. 좋은 말이네. 대답해줘요.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? 스스로를 사랑하면 난...